006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원산업입니다. 동원산업, 은는 동사는 2022년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을 통해 동원그룹의 지주회사가 되었으며 동사의 지주부문 영업수익은 계열회사에 대한 용역서비스 매출 및 상표권 사용수익 그리고 이트 부문 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는 PS/ST 생산용 선망선과 PS생산용 참치 선망선에서 횟감용 참치를 생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증대함 주력 자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양호한 영업 실적을 유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9년 4월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식품 제조업 및 판매업 부문 분할로 원양어업 및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대시 첨단 설비를 갖춘 참치 선망선과 참치 연승선 등을 통해 중서부 태평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으며 인도양 및 대서양으로 조업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음 대시 2022년 11월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하며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재무 대시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에 따른 지주사 전환으로 동원F&B, 동원홈푸드 등이 연결 편입되며 전년 대비 외형 크게 확대 대시 외형 확대로 원가 및 판관비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물류와 기타 부문의 부진이 예상되나 식품가공, 유통 부문의 성장 등 자회사들의 안정적 사업 영위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동원산업의 시가총액은 1조 5,96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원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70위입니다. 동원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4,648만 2,665주입니다. 동원산업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원산업의 퍼은 8.5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8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90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9,69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4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8배, 72,2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2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5,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069억 원, 5087억 원, 494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436억 원, 3150억 원, 2965억 원입니다. 동원산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2번지 78%이고 유보율은 7064.1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1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1.4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2-0.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의 2023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4,850원보다 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8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동원산업은 거래량 39,06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4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